일찍 온다고 왔는데 또 새벽 2시간을 넘겼네. 아 참 이대로 안방에 들어가면 마누라한테 뒤지고 날 텐데 이거. 아 안 되겠다. 오늘은 이 아들내미 방에 자고 가야겠다. 아빠! 아이, 우리 재성이 깨어 있었네. 아이, 뭐 귀신 꿈꿨어요? 아니에요. 아이, 그럼 뭐 유치원 선생님한테 혼나는 꿈꿨어요? 아니에요. 아이, 그럼 우리 재성이 무슨 꿈꿨어요? 엄마가 아빠 뚝배기 깨는 꿈. 앉아. 그래, 앉아봐. 아 요즘 장난감 잘 나오네. 앉아봐 거기. 김 사장. 내가 여기서 저 심형나게 울어져 끼면은 꿈이 현실이 되는 거야. 그러면 안 되지. 그치? 그러면 안 돼. 그러면 안 되잖아.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야? 나는 뭐 김 사장한테 큰 거 원하지 않아. 응? 그냥 이거야 이거. 뭐야 그게? 아이셔. 아이셔? 너 아이셔? 내가 몇 개를 사줬는데 너 와이셔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? 김 사장, 요 작은 친구는 말이지 그냥 넣었을 때는 처음에 아주 극강의 고통이 온다고. 근데 그 뒤에 찾아오는 달콤함이 날 미소 짓게 하지. 아니 그래서 어찌란 얘기야? 뭐 별거 아니고 그냥 매일 한 봉다리씩 사다 주면 돼. 매일 한 봉다리는 안 돼. 나 엄마한테 용돈 정지당했단 말이야. 김 사장, 내가 오늘 저 색종이 접기 하다가 뭘 발견한 줄 알아? 이거 봐. 아니 너 그거 이게 딱 풀을 돌렸더니 이게 풀이 안 나오고 이런 게 나오더라고. 아니 너 그거 어떻게 발견? 아이고 그거는 절대 안 돼. 그거 내가 1년 동안 진짜 개처럼 벌어서 모은 돈이란 말이야. 건들지 마라. 내놔. 야, 이게 다 얼마야? 어? 이걸 내가 어떻게 김 사장한테 그냥 주나? 아니, 그러면 뭘 사줘? 더 원하는 걸 있으면 다 얘기해. 내가 다 해줘.